자, 오늘은 CNA 선반 7부 7기 프로그램 작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면상에 있는 치수를 우선 좀 뽑을게요. 여기 좀 누락된 치수가 있기 때문에 치수를 계산기를 두들겨가면서 찾아내고요. 95 마이너스 31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36. 지금 보니까 여기가 6 같네. 6. 네, 안녕하세요, 상권 씨. 반갑습니다. 자, 다시요. 여기 이제 A면, B면 나눠서 작업을 할 거고요. A면 깎을 때는 이제 내경이 추가가 될 거예요. 내경 작업을 추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오늘은 홈을 좀 파도록 하겠습니다. 홈 추가. 홈은 임의대로 제가 좀 파는 걸로 할게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퍼센트. 그 다음에 알파벳 5에 숫자 네 자리 집어넣으시고요. 주석 달아주시고. 오늘이 7부죠, 7부. 그 다음에 원점 잡아주시고, 기계 원점 뽑기를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단면을 쳐야 되기 때문에 공구, 황삭 공구 불러오시고, 회전수 집어넣으시고, 주석 일정지하 집어넣고, 돌아가는 방향 시계 방향. 시작 점 잡아주시고, X는 잠깐만. 49죠? X는 49니까 54. 그다음에 Z는 0.2 정도 집어넣고 단면을 칩니다. G0인 X는 마이너스 2점, F0.1 N08. 그다음에 Z는 2점, 다시 G00, X는 150점, Z 150점, N09. 그다음에 N05, N01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 단면을 쳐요. 요 작업을 하는 이유는 센터 드릴이랑 드릴 작업할 때 단면이 삐딱하면 또 이게 공구가 이제 진입할 때휠 수가 있어요. 그 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수평, 그러니까 여기는 수직면이 되겠죠. 수직면을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그 작업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센터 드릴 작업 들어갑니다. T0202, 90자 S1000. N03, 자, G00 X는 0점, Z 5점, G01 Z는 마이너스 5, 오른놈 맞다, 3. 그 다음에 F는 0.1, N08, 그다음에 Z는 3, 뒤로 빼주시고 N09, 안전거리 확보해주시고, 주축정지, 일시정지. 이렇게 해서 센터 드릴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드릴 파야 되는, 드릴은 20파이를 팔게요. 20파이 드릴을 파는 걸로 하고요. 깊이는 35 정도 들어가면 되겠네. 35. 35 깊이를 들어가는 걸로 해서, 안에 구멍을 뚫도록 하겠습니다. T0404, G97S 450에 N04. G09 X 0.7 5점, 그다음 G74R 3점, 그다음 N08, 그다음에 G74 X 0.7 마이너스 35점, 그다음에 Q는 5점, 그다음에 N08 F죠. F는 0.1 N08 집으로 N08 이렇게 생략하고 Q 5천에 F 0.1까지만 집어넣고 마무리 짓습니다. 다 됐으면 G09.
X150점, Z150점, N09, N05, N01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드릴 작업도 마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드릴 구멍까지 뚫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외경 황삭 정삭 개념, 그 다음에 홈, 그다음 내경 황삭 정삭, 그 다음에 내경 홈. 그래서 외경 홈과 내경 홈까지 파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1번 공구 다시 불러오시고, 아, 3번 공구 불러오시고요. 정삭으로 그냥 끝내는 거죠. G50S 2000. G50S는 150에 N03. G09. X는 54.Z 0점. G01X는 16점. F0점에 N08. 그다음 Z는 2점. G09X는 C2니까 C4로 계산해서 41점까지 올라가 주시고, 다시 G01X는 49에 Z 마이너스 2점. Z는 마이너스 35점. 끝난 거죠? 다 끝났으면은 X는 54점까지 올라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G42, G40 넣어주시고, G40은 여기다 넣겠다. 이렇게 해서 외경 정삭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 절삭류 끄시고, 그 다음에 추측정지, 일시정지. 이렇게 해서 정삭을 끝내주고요. 그 다음에는 내경 황삭 들어가야 돼요. 내경 황삭 T0606. G50S는 1200. G50S는 100에 N03. 그 다음에 G05S는 16점 Z2죠. G70의 U값. U값은 작게 줄 거예요. 1.5 정도. R값. 절삭력 75. G71. P값은 30, Q값 40 집어넣을게요. 아, 상관없겠다. 10 넣어주고, 20 넣어주고. 점은 찍을 필요 없고요. U는 마이너스 0.4W 0.2 F 0.15 이렇게 넣어주십니다. 다 됐으면은 여기다 G40 넣어주는 거 잊어먹지 마시고, 여기다가 G41. 다시 N30, G00X는 마찬가지 C2, 그래서 25를 기준으로 C2 하면은 29인데 거기다가 또 C4 개념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8을 더하면 20, 25 더하기 8은 33. 그럼 Z는 2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다음 G01, X는 8을 빼니까 25점, Z 마이너스 2점 잡아주시고, Z는 마이너스 32점까지 들어갈까요? 32점. 그럼 끝난 거고요. 다 됐으면 N20, N40, X는 16점까지 내려가 주시고, G40, G09, X150점, Z150점, N09, N05, N01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경 황삭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내경 정삭 들어갑니다. 96만 집어넣으면 되겠네. S는 120 잡아주고 N03. G05 X 16점, Z 2점 잡아주시고 G70, P30, Q40, F0.2, N08. 그래도 마찬가지 G41 넣어야겠네요. G41 넣어줘야 되고 G40 넣어주고 그 다음에 안전고리 띄워주시고 절삭류 오프, 그다음 추측정지, 일시정지. 이렇게 해서 정삭 끝나고요. 내경 정삭. 그래서 외경 정삭, 내경 정삭 끝내주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외경 홈 팝니다. 회전수 넣어주시고, G09 X는 53점, Z는 마이너스 14점까지 들어가주시고, G01 X는 44점, F0.2, N08. 그 다음 G04 X는 1점, 그 다음 G01 X는 다시 53점까지 올라가주시고, 그 다음 다시 Z는 마이너스 1을 빼면 14점까지 가주시고, 13점까지 가주시고,
13.-201 x는